네, 태풍이 쓸고 간 농경지의 모습 방금 보셨는데 해안가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살에 못 이긴 차량이 해안으로 떠밀려 내려왔는가 하면 항구를 뒤덮은 쓰레기에 조업은 엄두도 못낼 지경입니다. 윤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통과할 때까지 무려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포항 동해면 인근 해수욕장입니다. 파도에 밀려온 갈대와 해초더미,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해안과 연결된 하천으로 떠밀려온 차량은 만신창이로 모래밭에 처박혀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동해면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해안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어 이번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해안가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쓰레기가 뒤덮여 있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이틀째지만 쓰레기 양이 워낙 많은 데다 일손은 부족해 치워도 치워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충 치우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니고. 여 와가 보니까 차도 뭐한두대 와가지고 그 있고 보니까 진짜 참뭐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 보다시피 여뭐 해수장 모래 다 빠져버리고. 호미곶면의 해안마을도 피해가 큽니다. 주민들이 나서 앞바다의 쓰레기를 치우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항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피항시켜둔 배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를 못 타고 제발 못 시키니까 바닷가에. 포항에서는 딴 배들이 배를 자기들은 다른 동네 간다고 배를 채워달라. 우리 못 뭐, 나갈 소용이 없는데 어쩌 나가겠노. 항안을 정비해놔야 뭐, 배를 타고 오지. 현재 포항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 양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 포항시는 행정력과 민간자원봉사자, 군부대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